왼쪽 측면에서 중앙선 아래쪽에서부터 혼자서 몰고 나가면서 센터서클 안쪽에서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줬던 네. 그 장면. 동점, 동점. 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거 차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지금 큰 차이가 안 난다니까.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오케이, 가능해. 우리 왜 없어? 야, 아니 얘들이 꼴런 것 좀 보고 싶다는데 안 되겠대요? 이따가 가서 자리 한번 바꾸자. 10골 달성하고 영공이 앞으로 한번 나가. 이거 아까 하기로 했어. 그 세레머니 한번 가서 하라고. 아니면 단체로 가서 한번 하든가.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축구부와 일원FC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 일원FC가 5골. 아, 우리 동네 축구부는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골. 5-1. 4골 차로 지금 우리 동네 축구부가 뒤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조직적인 차이예요. 개인기 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이 우리 동네 축구부가 조직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가 이게 조직적인 게 이만큼 중요해요. 축구는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잘한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같은 수준의 선수가 최소 세 명 있어야 뭐가 돼요. 네. 여기는 이제 팀 플레이 하는 방법을 잘 안 해요.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팀 플레이 하는 방법을 잘 안 해요. 너무 손발이 잘 맞네. 충분히 따라잡아. 화이팅! 잡자, 잡자! 화이팅! 자, 여러분! 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예체능 화이팅! 화이팅! 아니, 서있어, 서있어, 서있어. 형돈이, 나가줘, 나가줘. 서, 서. 형돈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간다, 간다. 돌아, 돌아. 아이성군이 형! 돌아, 돌아. 아이성군이 형! 우와, 형군이 형! 형달이! 형달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역습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아, 또 실패. 좀 오, 회장님. 회장님. 커트 좋았어요. 인터셉트. 서영도. 서영도. 전반에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서영도 선수가 네. 또 후반에 나왔습니다. 수비 올려! 올려! 수비 올려! 오, 최진성 코치. 자, 서영도. 어, 내줬어요. 슛. 아, 어, 내줬어요. 슛. 아, 유영도 선생님. 네. 아, 제자들의 아쉬워하는 탄식. 자, 하지만 중계석까지 들립니다. 네. 우리 동네 축구부가 이 경기에 앞서서 오전에 또 맹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헤딩을 통해서 농구 골대 골 넣기. 경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민호, 민호! 돌아, 돌아, 돌아! 옳지! 천천히! 제키고! 천천히! 제키고! 밟아, 밟아! 아이고, 귀여워가. 바짝 붙어, 귀여워, 바짝! 아까워. 몸 좀 풀리신 것 같아. 어. 기석이 형 받아주고. 나이스! 헤이! 헤이! 출발! 형돈이 봐라, 형돈이 봐! 자,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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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아, 슈팅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슛! 사이드! 슛! 슛! 헤이! 헤이! 출발! 형돈이 봐라, 형돈이 봐라! 슛! 쏴, 쏴, 쏴! 사이드! 줘야 돼, 형돈이 형! 쏴, 쏴, 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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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돈이 형! 아, 슈팅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슛! 골! 자! 제 얘기 들은 거예요. 네. 제 얘기 들은 거예요. 네. 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팀도 충분히 슛을 쏴줘야 돼! 결국은 뭐 조직적으로는 아직 안 되니까 네. 결국은 개인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왼쪽 공간으로 회장님에게 회장님! 회장님에게 회장님! 강호동 골키퍼가 잘 나왔어요.
야, 웬 너무 다 웃기다 지금. 야, 민호 봐, 민호, 민호. 돌아, 돌아, 돌아. 민호 해봐, 해봐. 때려, 때려, 민호, 해봐. 민호. 아유, 민호야. 해, 해. 후반전에는 후반전에는 앞에 앞에 잘라. 어이 가봐. 야야. 어이 가봐. 야야. 안돼 안돼. 나이스 형이. 해 지원 해봐. 우리 동네 축구부의 반격입니다. 역습. 빠르게 넘어옵니다. 이기고. 기혁아 내려와. 내려와. 기혁이 뒤로 나오고.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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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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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기강. 기강. 기혁이 나와 뒤로. 안돼. 아, 민호야. 수비, 수비! 기혁이 형, 5번.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가운데서, 이 가운데로 못 가게 해요. 왜? 뭉치잖아. 민도 없잖아. 민도 없잖아. 가운데 없잖아. 또 붙어. 이거를 민호에 붙여줘야 돼. 서, 민호, 서.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또 가. 이런 FC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지금 상황인데, 이럴 때 점수 차를 좀 줄여야 될 텐데요. 네. 자, 면박 받고. 이제는 우리 동네 축구부 작전이 달라지겠네요. 이영표 선수가 그냥 혼자 하는 방향으로. 네. 예. 근데 또 우리 이영표 위원은 성품상 혼자 하지는 못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뛰어, 기혁이. 네. 2분 남았다, 2분. 조금 더 뛰어, 기혁이. 네. 2분 남았다, 2분. 기강아, 중구리 쏴라! 옳지, 형돈이 천천히! 내려! 슛! 내려! 슛! 그렇지! 업사이야, 업사이! 기혁아, 기혁아, 미리 들어가면 안 돼! 형돈아! 쏴야! 좋아. 그렇지, 없어. 슛! 때려! 아! 슛! 때려! 아! 나이스. 주석아. 올라왔다 내려가 지금 같이. 지금은 좋은 슈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체능 팀도 이런 슈팅을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가 잡아. 처지지 마. 나가 밀어 나가. 밀어 나가. 또. 어, 정형도. 그러나. 오, 정형도 선수. 아, 지금. 자, 심판이. 본인이 몰고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현철 주심이 지금 시슬 불었거든요. 불만을 무의식적이 표출하는 그런 신체 접촉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면 본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형돈을 불러들이고. 네, 윤두준과 선수 많이 뛰었습니다. 조우종 선수를 투입하는 이덕화 감독입니다. 후반전도 벌써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후반전은 이론 FC가 아직까지는 전반전만큼 거세게 밀어붙이진 않고 있어요. 네. 점수는 5-2. 이론 FC가 3골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용도 선수라면은 직접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때리려고요? 에휴, 옷 때려 아픈데. 기가 민세도 머리 우리도 머리 넘겨서 인셉 때리면 안 돼. 인셉 때리면 안 돼. 밀어 안 밀어 나봐. 지수가. 리바운드, 우정이 형 리바운드. 리바운드 형. 좋아, 예체능 좋아.
있어요.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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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나가. 팀 나가. 그렇지. 오케이. 올라가. 민호 동네 축구부 공 뺐습니다. 중앙 공간에서 민호 선수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민호 왼쪽으로 접고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민호. 자, 주변에서 붙어 줘야죠. 주변에서 붙어 줘야죠. 이영표. 자, 이영표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서 아, 이정을 봤습니다만 이종원 골키퍼를 뚫기가 쉽지 않네요. 저분 장갑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어. 자, 뭐 이상한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 골만 더 딱 넣으면 분위기가 될지 모르는데. 좋아, 좋아! 지금 우리 동네 축구부가 후반전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한 골 만회하고 점차를 좁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힘을 낸다면 오늘 경기 저희의 예측과는 달리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골, 일곱 골 차까지는 안 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바짝, 바짝, 바짝. 저 서용도 선수는 위험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 막아야 돼요. 아, 역시 이영표. 공간으로 먼저 들어가서 공을 뺏고 이영표. 오, 아, 이영표, 이영표 드리블. 자, 드리블 이영표 때문에 축구를 가운데로. 했다는 이영표 선수. 자, 드리블 빼면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네. 저 이영표. 왼쪽 측면에서 중앙선 아래쪽에서부터 혼자서 몰고 나가면서 센터 서클 안쪽에서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줬던 네. 그 장면. 저 아직 있어요 민호. 있어요. 이영표. 이영표의 이 노력을 살려야 돼요. 때려. 어, 이영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자, 이영표 선수의 살신성인을 살리지 못하는 네. 예체능팀 안타깝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레프레. 이거 반칙인 거 아니야? 파울? 레프레. 하세요, 하세요. 그런 거 물어야지. 예. 이정이 뒤로 쳐져서 봐야 돼, 쳐져서. 쳐져서. 나. 들어간다. 자, 다시 시작하나요? 가자. 다시 시작하나요? 이영표. 자, 직접 해야죠. 이영표가 혼자 해야 돼요, 그냥. 이영표가 혼자 해야 돼요, 그냥. 이영표! 그렇지, 우정이. 네, 이영표, 우정이! 다시 가는 게! 아, 저기서 또 왜 조우족에게 주는 건가요? 공을 버리는 행위예요, 저거? 네. 아. 제가 축구를 몰라. 잡아서 누굴 줘야 되는데. 잡을 줄 몰라. 이덕화 감독도 알고 계세요? 네, 이덕화 감독이 네. 이제 선수 파악이 거의 다 네. 됐어요. 조종 공을 네. 잡을 줄 몰라. 쟤는 잡을 줄 몰라. 네. 두준이 봐, 두준이. 오, 이덕화 감독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샤이니가 비스트에게. 자, 다시 한번 샤이니. 네. 비스트. 이영표. 이영표. 네. 오른쪽으로. KBS 아나운서실! 자! 어! 아! 자, 조우종 1슈팅! 야, 빨리 가, 빨리! 네 자리 빨리 가, 네 자리 빨리 가! 야, 마무리를 아나운서실에서 했는데 말이죠. 슛이 너무 약했어요. 네, 비스트 샤이니, 뭐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서요. 네, 네 아나운서실까지 갔습니다. 비스트 샤이니에서 해설위원 거쳐서 캐스터까지. 네. 이게 힘들어. 붙어준데 힘들어서 못 붙겠지. 이게 축구거든. 계속. 나 좀 알아. 뭔지 알아. 어, 경기야. 간다 간다. 가 가. 뛰어 뛰어. 이거. 야, 자, 때가 간다 간다 진짜. 바짝 바짝 앞에서 앞에서. 골 골 골 골. 민호야, 민호, 민호, 슛! 민호야, 민호, 민호야, 에이! 민호, 헤이! 커트, 어, 야, 지성아, 데려와, 데려와, 좋아, 지성이 봐, 그래, 서지성, 자, 지성,
자, 지금 우리 동네 축구부도 지금 총공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리 연결해야죠. 윤두준. 아, 뺏깁니다. 네,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공격을 거세게 했었는데 네. 빨리 가, 조우종. 빨리 가, 조우종. 이런 FC. 역습입니다. 서영도. 회장님, 서영도. 강호동. 강호동이 하셨다. 1선방. 나이스, 강호동. 나이스, 몸 커서 막았어. 아, 강호동 좋아. 몸 커서 막았어, 몸 커서. 얼굴 맞을까 봐 생각하지 마. 아. 민호. 야, 이영구 선수 언제 최고야. 여기저기 다 있다, 진짜. 진짜 최고야. 말이 안 돼. 지세 형 줘! 빨리! 나이스! 뛰어. 페널티킥이죠? 그렇죠! 페널티킥! 퇴장 아니야, 퇴장? 아유. 자, 지금 이 우리 동네 예체능 축구 공식 경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페널티킥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또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찰까요? 누가 처리하나요? 예. 누나! 아. 감독님! 일단 우리 팀은 삐으로 나가고 보니까 한 번 하면 안 돼. 예의 있게.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찰 자격은 있습니다. 미스터 구! 달콤한 일구! 자, 헤드트릭 가자! 가자! 너무 세게 차지 마! 다친다, 골키퍼! 골키퍼 다친다! 점수는 5-3, 두 골차! 네. 저런 장면에서 과도한 속임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지금 저 정도는 충분히 용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굿, 굿, 굿. 지금부터 물러서지 마. 압박. 수 남았어. 고. 나가. 고. 왼쪽 보고. 기왕이 왼쪽 보고 나가. 두준이 한 명만 나가. 야, 종승아. 43은 사사. 사사! 사사! 고! 안돼! 안돼! 나이스! 나이스! 종승아! 어디가? 어디가? 야, 한 번 빨리! 내 맘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전반전에도 똑같은 것을 당했었기 때문에 네. 문종승 선수에게 저 정도 공간이 났을 때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호동 선수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시야에 문종승 선수가 보인 거예요, 네. 강호동 골키퍼. 완전 노망 찬스 주면 안 돼! 다시 내 스텝 한번 할게. 밀어야지. 다시 내 스텝 한번 할게. 밀어야지. 오! 이영표! 이영표! 네, 저런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 이제 진짜 한번 이기고 싶다. 이게 남자니까 승부욕이 생겨. 나이스! 자, 이영표!
야 이게 왜 이리야. 아 그거 왜 집사수라고 그래. 그거 뻥 때리지. 아 그거 일부러 약 오르게 한 거지. 이제 올릴까요? 네. 어 올려. 아 진짜 그림이다 그림. 야 그 칩샷을 뭐 잘 차고 잘 막았다고 봐야 되고. 아 문석현 선수 정확한 헤딩이에요. 제가 이영표 선수 경기하는 거 최소 100경기 이상 봤는데 저런 칩샷 시도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네 지금은 칩샷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석현 선수의 수비 커버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멋진 슈팅에 멋진 수비였습니다. 야 진짜 골 놓길 원해? 알았어. 자, 두 개야! 화이팅! 예체로 화이팅! 오른쪽 코너에서 윤두준의 코너킥. 날카롭게 좋다. 튀어져 좋다. 들어오는데요. 민호의 헤딩! 이정슛! 도망가냅니다! 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움직여! 나이스! 이것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잘 훈련된 팀의 특징이죠. 아 지금도 네. 골키퍼를 대신해서 문종승 선수가 막아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론 FC 선수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멤버가 스타팅 멤버야. 그치. 원래 스타팅. 예체능이 후반 시작하면서 목표를 하나 세우긴 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목표는 동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남은 시간이 5분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압박을 시도해야 되는 예체능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고! 정희야 뒤에. 아 아우 씨. 아유 괜찮아요? 괜찮았어. 다이. 저 진짜 아픈데. 쥐가 갑자기 쥐가 나는 거예요? 근육이 팍 진짜 근데 진짜 지낼 때 야옹하면 쥐 들어가 파이팅! 야옹! 야옹! 이정 선수도 아이. 오른쪽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벤치에 남아있는 선수들 몇 명이 이덕화 감독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예. 기광이 뒤에, 기광이 뒤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 골라야지, 둘은. 골대 앞으로 붙어요? 어. 패스, 다시. 오른쪽에서 이기광, 이영표. 좋아. 멈춰두고. 저, 다시 한 번. 오른발 올려줍니다, 한입. 그리고 지금은 이론 FC 수비진이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아 민호 지금 헤딩 슛도 좋았는데요. 네 헤딩 훈련 벗어났습니다. 효과를 한번 볼 뻔했는데요.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유 나 잘 차네. 아 민호도 잘 차. 네. 잘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아까 같이 너무 길게 말고. 아까 같이. 괜찮아지. 아 지하 앞에 앞으로 차. 길게. 아, 타임. 아! 지하 앞에 앞으로 차면 돼! 기계! 아, 타임! 아, 잡아. 기광이도 왔어. 지났어? 아. 아. 누워, 이거 있어. 힘 빼. 아, 우리 동네 축구부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 경기 막판 선수들의 몸 상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자, 투입. 힘 빼. 아니 종아리. 종아리. 아, 힘 빼. 세게 맞아서 힘들어서 그래. 힘 빼. 아, 힘이 안 빠져. 아, 다들 이렇게 쥐가 나. 아, 그러면 세게 맞아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아, 힘이 안 빠져. 이게. 그래. 세게 쌓아서 그래. 잘 살아.
지금은 이기광 선수가 오른쪽 근육 경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예체능 팀 선수들에게는 이제 조직력도 필요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팀이 전체적으로 체력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운동신경이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선별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역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결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우종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료진은 지금 이기광 선수를 계속 돌봐주고 있고요. 야, 5분 5분 5분!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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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바짝 바짝! 좋아 좋아! 바짝 바짝 바짝! 좋아 좋아! 오! 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 그렇죠! 네! 자, 네 골차 되네요. 권혁동 선수의 네. 골! 붙어 붙어! 5분 동안 내 골을 넣어야 됐다, 점점인 거죠? 가자, 가자, 가자! 이팅! 야, 야. 길다. 아. 나이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진짜 아까웠어, 이거. 아, 대박이야. 아, 그림 하나 딸라 그랬는데. 자, 이기혁 선수가 선수. 공을 차면서 우리 윤정식 어르신의 엉덩이를 함께 걷어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 올라가. 영평! 야, 민호야, 올라가. 윤두준 실패스 공간으로 이영표에게 이영표 왼쪽 측면에서 이영표 자 앞세졌어요 영표 마지막 이영표 왼쪽 측면에서 이영표 자 앞세졌어요 오른쪽으로 정영돈이 선수도 기대하고 지금 이영표 선수를 패스를 했을까요? 저 공간으로 정영돈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아 누가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정영돈이었어요. 그게 하필 정영돈. 네. 너무 아쉽다. 진짜 잘했어. 오늘 진짜 잘했어. 아 정말 열심히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우리 동네 축구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야 지성아. 이제 점수 차를 최대한 좁히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다시 이영표 한 번, 이영표 이영표 자, 아, 직접 해야죠 자, 직접 해야 돼요 이전 시간만 남았어 사이드 사이드 이영표 선수 우리 동네 축구부의 역사적인 첫 번째 공식 경기 1원 FC와의 대결 7-3, 3-7 네 골 차의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일단은 지긴 했지만 네. 가능성은 확인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조기 축구 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뽑힌 팀이 바로 1원 FC였는데 너무 강팀이었어요. 실력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동네 예체능 대 1원 FC 1원 FC 대 우리 동네 예체능 7-3으로 오늘의 우승팀은 축하합니다. 1원 FC!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여간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를 같이 하면서 경기장 안에서 정말 즐겁게 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FC가 이겼다. 우리 동네 예체능이 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 즐거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네 예체능 다음 게 있을까요? 예능과 체육에 넘기자. 우리는 우리 동네 예체능!